좀 서툴러도 괜찮아. 다 그런 거야 누구나. 기다려. 날씨 좋군. 5일이나 자리 비우셔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나 모르겠어요. 김미서, 나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땡땡이 한번 안 쳐봤어. 그렇게 착실하게 살았던 내가 생애 첫 땡땡이를 치는 거야 지금. 미소랑 놀고 싶어서. 파리 시내를 걷는 연인들을 보면서 생각했지. 나도 빨리 한국 돌아가서 미소랑 데이트하고 싶다. 그 생각으로 버텼으니까 오늘은 좀 봐줘. 그럼 오늘만요. 나도 많이 보고 싶었으니까. 성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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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이리 와봐. 새로 오신 영어 과외 선생님이셔.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말씀드렸다시피 또래보다 학업 진행 속도가 빨라서 각별히 신경 중. 그렇게 명특하다고요? 그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래? 가서 음료수 사올게. 같이 가. 왜? 혼자 이렇게 무섭나 보지? 아니라고 했잖아. 갔다 와. 꼭 여기 있어야 해.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. 빨리 갔다 와. 정말 성현이가 여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? 내가 거기 글 버리고 와서? 나 때문에.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? 어릴 때 생각이요. 저랑 영준이 어렸을 때. 또 도망갈 순 없으니까요. 성현아. 그때를 되짚어보니 알겠더라고요. 전 영준이를 한 번도 진심으로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걸. 뭐 미웠다면 부족한 제 자신이었겠죠. 뭐든 잘하는 영준이가 부러워서 늘 그 녀석처럼 되고 싶었으니까요. 미안하다, 성현아. 우리가 무심했어.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용서해 줄 수 있겠니? 그래, 그 본의 아니게 영준이랑 비교했던 것도 정말 미안했다. 네 마음 좀 더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. 진심으로. 너무 늦진 않았겠죠? 다른 길을 만들어 가기에.